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힘. 아, 오늘 큐티 본문이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은 주일 큐티 본문, 수요일은 수요일 큐티 본문 하게 돼서 편한 건지 어려운 건지 여러분에게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러나 말씀을 두 번 묵상하니까 좋은 거죠? 네. 힘들다고 하는 분은 까다로운 거예요. 그죠? 말씀 두 번 묵상하는데 왜 힘들어요? 그죠? 네. 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게 혹시 여러분 묵상하고 다르다고? 목사님은, 목사님, 나는 나, 뭐, 마이웨이 가는 거지가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우리가 묵상 또 다양하게 붙은 말씀 속에서도 공동체의 영성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 된 영성을 추구합니다. 자꾸 이렇게 다르려고 막 일부러 다른 쪽으로 막 또 찾는 것도 그 까다로운 거예요. 네, 제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저 까다롭지 않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 아주 편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편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뭐 박사님이, 우리 교회 박사님이 수두룩하죠. 전문직 있고 그래도 다 편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할렐루야 아줌마, 그다음에 예스맨 아저씨처럼, 예, 교회에는 막 예스맨만 있으면 안 된다 막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예스맨 못해서 망정이지. 그죠? 우리가 천성이 반역자고 배신자라.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 아멘 소리도 처음에 제대로 안 나오던 사람들이 모든 일에 아멘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데 뭐 잘못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 진리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 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 이와 관련된 말인데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뭔가 막힌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전기가 안 들어온다. 선이 깔렸는데 어딘가 끊어진 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 찾아서 연결을 하거나 뭔가 불통된 데. 요즘은 뭐 디지털 세계라 어디가 막혔고 했는지를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분명히 원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기술자들이 보면은 찾아내는 거예요. 좀 오래 걸리긴 해도 그렇습니다. 보일러가 막혔다. 반드시 어딘가 막힌 데가 있기 때문이죠. 거의 찾아서 있든지 뚫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인체의 생명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아니면은 어떤 연약함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려는 그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묶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묶어놓고 있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귀한데 그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도록 뭔가 막아놓고 묶어놓고 결박해 놓았다. 마치 도둑이 들어와서 세간을 가져가려면 그 주인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늑탈하기 위해서 묶어놓는 거다. 그래서 그 결박을 풀어주소서라고 구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도하기 전에 그 사람을 묶어놓고 있는 그 결박에서 그를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질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의 원인을 차단하고 그 묶인 결박을 풀어야 그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 아, 그러면 안 되죠. 혈관이 점점 가늘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막혀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건강할 방법은 없는 거죠. 일단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되겠죠. 예, 마음속에 불신앙의 요소가 가득 차 있는데 그가 은혜 받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뚫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는 결박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좋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제자반 시작하기 전에 가을 특세 때 간증을 시키면 제가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오늘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죠. 예, 참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견적이 좀 나온다. 그건 정직한 이야기예요. 이제 어차피 제가 1년 동안 씨름을 할 사람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정녕 안 본다면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을 뵌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끝나죠. 이제 안 볼 건데. 그죠? 근데 1년 동안 저하고 같이 씨름해야 되니까, 견적 조금 나옵니다. 네,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는 거죠. 네. 그건 뭐냐면 아직도, 예,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곳이 불씨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치 직프리드의 이파리처럼, 예, 그 전설 속의 인물이, 예, 용을 죽이죠. 그래서 용이 피를 쫙 흘려가지고 용의 피로 연못을 만들어서 직프리드가 거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죠. 그러니까 몸이 창검에 뚫지 못하는 이 금강불교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파리 하나가 싹 날아와서 등에 이파리가 탁 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만 용의 피가 안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점이 되는 거죠. 그의 아내는 그 약점을 알죠. 어떤 부분이. 그래서 남편하고 사이가 나빠진 오빠에게 이제 약점을 얘기해 주죠. 죽이라고는 안 했어요. 물어보니까 등에 어디에 용의 피가 묻지 않은 약점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옷 위에다가 실로 표를 해놓을 테니까. 예. 실로 표를 해놓는데 바로 거기에다가 창을 던져서 꽂아서 죽는 거죠. 예,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뭐 거의 백독이 침투하지 않는 그런 절반 천사가 되셨지만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견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약한 그런 쪽을 파고들겠죠. 예, 파고들어서 그게 우리가 뭐 기저질환이 있다, 뭐 면역력이 취약하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으로 파고들어서 우리를 결박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의 비단이 이렇게 거하다 보면 약간의 어두움이 있는 곳에 가면 금방 알아차려요. 어둡구나. 그렇죠? 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순도 높은 순종의 삶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자꾸 그게 아닌데 그리고 자꾸 원망하고 그리고 찡그리고 뭔가가 탓을 하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금방 우리 옛날 모습 같고, 예,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하, 저분에게 어떻게 더 은혜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예,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자꾸 이끌어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예, 천국은 혼자 갈 수 없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그 루이스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데는 인도자가 꼭 필요하다. 혼자는 못 간다. 왜냐하면
가면서 이제 점점 연단이 되어야 하는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 하루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죠. 모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신앙 공동체에는 리더가 필요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 다 10독 이상 한 분들이 교인이 되어 있으면 목회자 필요 없나요? 필요해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목회자 필요합니다. 인도자가 그것도 강력한 인도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진단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치유해주고 결박을 풀어주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세요. 영혼의 의사이시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인간의 이 영혼과 속사람에 대해서 불보듯이 환하게 보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바로 깨달아 아시는 거죠. 탁 보니까 그를 묶어놓고 있는 권세가 있어. 예수님이 그보다 훨씬 더 큰 권세이거든요. 그죠? 아니, 뒷골목에서 지금 맞짱 뜨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이길지 몰라. 50-50. 예? 저놈은 주먹이 세고 나는 이마가 세. 그래갖고 두 대 맞고 한 대 받고 두 대 맞고 한 대 받고. 누가 먼저 넘어질지 몰라. 하시고 막 코피 터지고 막 눈 붓고 막 다리 절고 그런데 어떻게 보든가 약간 이겼어. 이거 상처뿐인 영광. 그런 싸움이 아니고요. 예, 한 명이 완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은 집주인이고 이 사람은 세입자야. 우리 아들이 와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가. 요새 세법이 어떻게 되죠? 그럼 나갈 수 있어요? 아들이 온다고 그래도 안 돼? 시간이 필요해. 그 나가는 거지. 배째라고 안 나가고 있었으면. 예, 그렇죠. 아니면 내가 산다든지 주인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갈 곳이 없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가. 그럼 나가야 되죠? 예. 그게 맞짱이에요? 맞짱 뜨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권리죠. 권리예요, 권리. 내 권리라고. 그러니까 나가. 저 사람 어디를 가고요? 글쎄, 그건 몰라요. 집주인이 일단 살겠다니까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하고 지금 맞짱 뜬 거예요? 주먹 두 대 맞고 이마를 한 대 맞고 그러면서 막 눈팅이 보가지고 예수님이 간신히 이겼네. 큰일 날 뻔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손도 안 대고 지난 주일 말씀처럼 뱀과 전갈을 밟고 너희들을 해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겼는데 너희들은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거죠, 여러분. 그죠? 네. 여러분, 의사들이 수술하는데 수술 한 건마다 소송이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이 병원에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는 있어요. 그죠? 저도 임플란트 두 개 했는데 나중에 한 건 이제 알아서 가서 잘했어. 첫 번째는 조금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이가 좀 벌어지고 어쨌든 또 아주 잘못되진 않았어요. 네. 저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죠? 뭐 실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의사가 그날따라 조금 태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 말로 저하고 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럴 때마다 소송 걸어보세요. 의사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 의대 보냈는데 어떻게 공부시켰느냐고. 그리고 가서 생명 다루니까 제발 실수하지 말고 잘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뭐가 조금 잘못됐어요. 그런데 바로 소송 들어가지고 저 사람 못 벗기 전에는 내가 떠나지도 않겠다. 그런다면 얼마 못하겠어요. 그럼 의사 못해요. 의사 못합니다. 저는 물론 의사를 잘 기르는 교육 그다음에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제 의사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 중요한 것은 신뢰이고요. 그 다음에 환자들의 태도가 의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에게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치료하지 못해요, 여러분. 치료하지 못해.
이 소위 안개인데 에르스트. 이제 막 시작한 의사들은요, 우리가 봐도 진짜 좀 서툴러요. 예. 그래서 막, 사람 이름 바꿔가지고 약을 주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막 꿰매고 봉합하는 것도 잘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야, 걱정된다. 그런데, 예. 마취하고 수술 받으면 여러분 누가 선생인지 아무도 몰라. 예. 교수님이 있다가 인턴 보고 이거 해봐. 해가지고 안 되는데, 그럼 다시. 근데 여러분 마취 중이라 모르는 거지. 믿고 맡기는 거예요. 최고 책임자가 어쨌든 되게 하겠다 하는 거니까 믿고 맡기는 거지. 예,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시고 의사의 권세를 가지고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구원자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은 거예요. 너 가, 백. 예. 그랬더니 귀신이 떠났어요. 예, 그의 결박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안 하던 말을 하게 되니까 말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근데 놀랍고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여기고 즐거워했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굴까요?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성공하고 잘 될수록 싫어하죠. 여러분도 그러시면 안 돼요. 잘하는데 잘할수록 미워진다. 그건 나쁜 거야. 그렇죠? 예. 요한 3서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교회가 좋아질수록 싫어하는 거야. 예. 그래서 반면교사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이오는 교회가 좋아질수록 자기도 좋은 거야. 근데 디오드레베는 교회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그럴수록 뭔가 심술이나.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그런 거야. 병자를 고치는데 안식일이라고 시비를 걸어. 그렇죠? 네.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는데도 그런데도 눈뜬 사람 데려다 놓고 네가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실 짓고 하라고 캐는 거예요. 네. 저자가 너에게 어떻게 한 거냐, 무슨 짓을 한 거냐. 오늘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대적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시비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까 쟤도 귀신이 집혔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에게 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권세를 분명히 주셨었는데 그것을 그들이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율법은 있지만 말씀의 능력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그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귀신이 집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시비. 두 번째 시비는 뭐냐면 귀신이 집혔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너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 자신에 대한 시비, 예수님 자신에 대한 시비, 그 두 가지가 오늘 시비입니다. 이 시비는 오늘 제가 왜 수요일 시간에 시비를 갖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키느냐 지킬 수 없느냐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나라죠. 왜 나라라고 킹덤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나라의 특징은 뭘까요? 경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경계가. 언어, 문화 혹은 혈연, 지연으로 되어 있을 혹은 정치적인 경계로 지어져 있을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 같은 인종만 있을 수도 있고요. 같은 언어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문화가 같을 수도 있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냥 그렇게 형성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몇 나라가 합해가지고 경계를 지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테리토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경계입니다. 왜 경계를 세울까요? 지키기 위해서죠. 예? 그 안에 사는 생명과 재산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죠. 가축들이 아니죠. 사람이죠.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는 경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경계예요. 경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사람 사는 데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하나님 나라가 시장에도 술집에도 그죠? 그리고 무슬림은 뭐가 잘못이야? 무슬림에게도 부디스트에도 힌두교에도 그리고 저 무덤에서 조상 시신을 파가지고 숭배하는 저 아프리카의 샤머니즘, 에미니즘, 토테미즘 모두 다 모두에게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경계가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집 문을 다 열어놔야 돼. 네? 노숙자,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범죄자 다 와서 우리가 사회 동포주의로 함께 삽시다. 문 다 열어놓고, 예, 통장 번호도 다 알려주고, 그러죠? 아이들이 집에 안 들어와도 그 뭐 아무 집에나 자겠지 뭐, 그죠? 예, 누군가 데려가서 자다가 또 때가 되면 돌아오고, 아니면 그 집 자식이 우리 집 와서 잘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어요? 말도 아니야. 말도 아니야. 예. 생명이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만드셨어요. 지키도록. 예. 그래서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또 뭐예요? 법과 통치가 있는 거죠. 지키기 위해서 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룰이. 그리고 통치가 있는 거예요. 통치가. 통치가 없이 그냥 경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자기 소원대로 알아서 살아. 그러면 얼마 못 가겠죠? 얼마 못 갑니다. 한때 한국에서 이 전원주택이 유행해가지고 지금은 한몰 같죠? 그렇게 붐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일찍 은퇴한 선생님들, 뭐 교수님들 혹은 회사나 직장 생활 하다가도 이제 어떻게 운영을 조금 하면 먹고 살기에 어느 정도는 충분하다. 그런 사람들이 도시 생활, 이 세일즈맨 뭐 이런 모든 거 너무나 환멸이 생겨서 이제 그런 붐이 있었어요. 도시에서 아파트 그 밀집된 데서 비싼데 공기도 안 좋은데 사느니 그걸 팔아가지고 전원주택 통나무로 짓고 그 주위에다가 편백나무도 심고 그죠? 예, 그래서 조그맣게 농사도 짓고 예, 귀농도 있고요, 귀촌도 있죠. 그런데 이제 좀 고상한 사람들은 귀농은 아니고 농사는 안 져봤고 짓기도 힘드니까 귀촌이죠. 예,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서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재미가 없으니까 취미가 같고 지식 수준이 비슷하고 성향이 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면 뭐 집성촌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모여서 살면 모여가지고 뭐 독서회도 하고 모여가지고 뭐 와인 시음회도 같이 나누고 모여가지고 배드민턴도 치고 모여가지고 뭐 꽃꽂이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공동체를 제가 사실 여러 군데서 많이 봤어요. 근데 잘된 공동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 시골에 집 지어놓고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놓고서 종종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상처에 대한 이야기, 정치적인 서로 다른 생각들,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들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룰이 하나도 없어요. 예. 신앙인들이 어떤 공동체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서 섬기기 위해서 모인 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오래 있으면요 갈등이 많이 생겨요. 인간적인 부딪힘이 생겨서. 옛날에 그 강동진 목사님 와서 공동체 하면서 어려웠던 이야기 그러면서 어쨌든 신앙적으로 돌파하고 예, 그들이 다시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극복하고 해결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즉 법과 그리고 이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모여서
그래도 우리가 생각이 있고 많이 배웠는데 잘 살아보려고 예, 시골에 왔으니까 아직도 인생은 창창하고 행복하게 우리끼리 그런데 행복하지가 하나도 않은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만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지옥 같고 끔찍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얼굴 안 보다가 그 다음에 다 떠나는 거야. 예, 집도 좋고 경치도 좋아. 예, 차 타고 조금 나가면 뭐 장 볼 때도 많아. 예, 바베큐 할 때도 있고요. 바베큐 그릴 기계도 있고 다 있어. 예, 그 다음에 밭도 조그맣게 해놓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뭐든지 있어요. 조금 가면 연못도 있고 큰데 친한 사람이 없는 거야. 예, 루이스가 그리고 있는 지옥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제가 전원주택을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나 어디 가 계시면. 근데 그렇게 실패한 사례가 많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그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 도시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이 안 좋은 것은 또 일도 아니야. 그 가까운 사람하고 사이 안 좋은 얘기를 또 서로에게 이렇게 풀어놓기 시작하면요. 그 소원수레가 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그들에게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고 통치할 그게 없어요. 나라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나라가 GNP, GDP가 올라가고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무조건 잘 될 거다. 천만에요. 예, 그 나라가 지향점이 없어져 버리면, 공통점이 없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이 되는 거예요. 내리막길이. 그 다음에는 그 나라의 생명과 세대와 그리고 이를 위한 그 경제력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죠?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금이 나고 석탄이 나고 석유가 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그래서 야, 뭐 옛날에 제7광구 노래도 있었죠. 예, 검은 진주. 야, 석유, 검은 진주. 그것만 나오면 이제 우리나라는 팔자 폈어. 예? 우리도 이제 사우디 왕자들처럼 이거 하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게 무슬림이라 그런지 모르고요. 석유 나서 이거 하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결국 우리도 석유 나면 하얀 수건 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검은 거 얹고 다니면서 그죠? 예, 전세기 타고 다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흥이 오면 목사님들이 와서 포항에서 지금 석유가 나옵니다. 그럼 막 할렐루야. 청와대가 지금 예수 믿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곧 예수 지금 곧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막 주야 기도하고 석유만 나오면 석유 나오는 나라들이 잘 못 살더라고요. 네. 물론 5.1달러 중동은 네, 경제적으로는 살죠. 그런데 네, 그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정말 지하자원의 보고예요. 철광석, 우라늄,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금, 석유, 가스 다 나와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안전과 그들의 세대와 그들의 그 경제를 잘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누구냐면 관청이 아니고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네? 리더. 네. 근데 제가 가보니까 아프리카는 되게 보니까 100이면 100. 100이면 100. 99도 안 해요. 100이면 100, 그 리더십에 실패했어요. 전부 장기 독재예요.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몰아주니까 다 빼돌려놨어. 다 차지하고 다 빼돌려놨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거야. 경제력? 이때니까요. 제가 마다가스카르 가면서 무슨 생각 했을까요? 한국 사람 여기서 살려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지금 그럼 저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하겠죠. 우리가 왜 지금 거기를 가? 근데 만약에 어쩔 수 없다면, 그죠? 예. 한국 사람 500만만 거기다 갖다 놓는다면요. 저는 물론 숯불갈비집을 많이 만들긴 할 것 같긴 한데 낚시터하고 호텔하고 그렇지만 금방 될 겁니다. 여러분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긴 하지만 세계대전이 끝나고 예, 45년에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약 25년, 70년을 기점으로 해서
70년에 올림픽이 열렸나요? 민첸에서 올림픽이에요? 월드컵이에요? 올림픽? 네. 어쨌든 1970년에 이미 이 서독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안 부서진 데가 없잖아요.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거진 다 죽었어요. 남자들이. 그래 개신교 수녀님들이 헌신해가지고 그 개신교 수녀애들이 그 디아코니를 만들고 공장을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사회 재건을 한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25년이 못 돼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시 회복했다니까요. 뭐 라인강의 기적 무슨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 독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광부들이 담배를 한 대 피려고 성냥을 하나 붙이려면은 한 9명이 모였을 때나 성냥을 붙였다고 해서 제가 독일 사람 와서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런 일 없대요. 한국은 참 얘기도 잘 만들어요. 우리는 또 어릴 때 굉장히 뭐 담배는 안 피웠지만 굉장히 감동을 또 받은 거예요. 야, 성냥 하나 키우려고 담배 필 사람들이 막 9명이 기다리는 거야, 참고. 그랬다가 성냥 하나 딱 키면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 갖다 붙인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벤츠를 만들고 BMW를 만들었구나 생각하는데 어쨌든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전쟁의 폐허에서도 25년 만에 세계 최고의 그런 경제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나라는 궁극적으로 그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의 주체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세상 나라 얘기하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싸움하려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귀신들하고 싸움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대리자로 열쇠와 법과 그리고 의사봉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그 사람은 집주인이에요. 나가라면 나가고요. 그리고 쫓아내면 쫓아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가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에 아멘 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그 권세 안에서 그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예수님이 볼 때 너는 아니야. 그러면 나가. 그러면 그냥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적자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와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법과 권세를 가진 말씀을 받는 거니까 거기서 살고 싶으면 아멘 하든지 아니면 나가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건지 뭘 어떻게 해요? 그죠? 독일 살면서 독일에서 정하고 편지 보내면 그대로 안 하면 나가야지. 그렇죠? 맞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살아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 가서 집회를 하니까 1세대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은 교회. 아침 좀 까다롭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집회를 하고 가는데, 그 1세대 교민 성도 한 분이 나가시면서, 예, 목사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설교 때 하신 얘기 있죠?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 제가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렵니다. 목사님의 견해가 맞는지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와 힘들겠다. 그죠? 힘들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뭐 다 이미 뭐 다 잘 알고 계시죠? 뭐 성경도 읽고 뭐 경험도 뭐 다 알고 계시죠?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죠? 뭐 근데 뭐 제가 오늘 뭐 이게 설교단에 섰으니까 제 견해를 조금 말씀해 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요? 아멘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일부에서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겸손하네.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저런 게 다 있어. 예? 뭐 자기 견해를 가지고 와서 예, 관철을 하려고 들어. 저거. 예. 이게 못 있겠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만 해도 벌써 땀이 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했다면요. 예? 제가 뭐라 알겠어요. 저 그냥 그저 그냥 하나님하고 좀 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뭐 조금 아는데 제 생각에는요. 내가 지금 귀신이 약간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거라. 귀신이 귀엽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내전입니다. 내전. 내전 상태예요. 내전 상태에서 잘 된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안 된 이유 또 하나. 강력한 권위, 그걸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전부 다 차지해 먹으려는 놈들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족과 부족이, 시족과 시족이 서로 내전을 일으켜요. 예. 제가 갔던 서부 아프리카는 대부분 내전이에요. 차드 가니까 내전. 내전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참호가 막 곳곳에 있어요. 남자들의 얼굴에 살기가 이렇게 막 번쩍번쩍번쩍하게 돌아요. 오늘 강창석 선교사님이 카메룬 두알라에서 영상을 보냈는데 예, 아직도 영어권, 불어권, 예, 그 식민지가 영어권, 불어권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불어권이 다수거든요. 영어권에게 차별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데 거의 내전 상태예요. 예. 언제 내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다. 이디오피아도 예, 그런 내전이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재작년에 우리가 들어서 못 갔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전이 아닙니다. 서로 싸우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내전을 할까요? 비등비등한 사람들이 서로 뭔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한국 뉴스 보면 자꾸 싸우는 모습 보여줘요.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분쟁 당사자들이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모든 권위를 다 상대화시켜요. 이미 다 상대화버렸어요. 대통령 족족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최고의 권세도 법 앞에서는 준엄하다.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힘이 없는 거예요. 공권력이 없어요. 분쟁하는 당사자들만 있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통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선교사도 3만 이상 보내놨고 그 해외에다가 지금 다 이렇게 예, 우리가 나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뭐 잘못된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 자, 언론인들 수련회를 한번 시켜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분쟁들만 보여주느냐고, 왜 이렇게 분쟁들만. 제가 한 달에 한 두어 번 보는데 다 끝까지 못 봐요. 또 분쟁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몸싸움하고 막 안경 벗기고 막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당신이야 그러니까 그럼 당신이 아니면 뭐야? 그게 막 전 국민에게 방송이 돼요. 네? 최고의 학벌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설랑이라고 부르던 그런 사람들이 가서 패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민주주의래요, 여러분.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 수련회 한번 해야 되겠어요, 수련회 한번. 국회의장부터 내 탓이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자, 우리 정당 통일로 합신기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 주님의 나라를 선포합시다. 오늘은 아멘으로 가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아멘, 그러면 땅땅땅. 한마음교회 목사님 참 생각보다 되게 무식하구나 또 누가 그러겠어요. 저도 알 거 알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고발하고 탄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대다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가장 작은 자를 지킬 수 있어야 돼. 근데 가장 작은 자를 지킬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작은 자가 권력을 갖게 해준다. 세상에 이거 잘못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자가 안 나오잖아요. 예. 근데 비자가 잘 나오는
조건이 됩니다. 동성애 비자 우선적으로는 소수자이니까. 그래서 난민들이, 난민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엊그제 와서 저한테 한 얘기예요. 난민들이 동성애도 아닌데 동성애한다고 얘기합니다. 난민 청원을 먼저 받아주니까 어린애, 그 다음에 동성애. 그러니까 마치 장애나 소수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인권을 존중받아야 돼요. 근데 정말 피치 못할 뭔가가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 거라면 오케이, 우리가 그것도 그래 장애거나 질병이라고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자기 기호잖아요. 예?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안 피우고 싶으면 안 피우듯이 동성애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동성애다 양성애다 양성애다 동성애다. 예. 그게 자기의 권리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뭐 성전환 수술을 했거나 다시 했거나 또 했거나 안 했거나 상관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들 모두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카오스죠, 카오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귀신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여러분, 귀신이 왜 귀신을 쫓아냈겠어요? 자기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죠. 힘센 귀신이 자기 자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하신 일은 이 뒷골목 싸움이 아니고 생명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왕의 권력 행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분명히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 군대나 경찰이나 소방서나 병원이나 학교는 국민들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키는 사람들이지 차지하고 쫓아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도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서나 병원이나 학교를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서는 안 돼. 그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정의의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든지 패싸움은 안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틈만 나면 패싸움을 하려고 덤비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귀신들하고 싸우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대리인으로서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평화롭고 안전하고 부요하고 행복하게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권세와 힘이 있는 거예요. 앰뷸런스 사이렌에는 권세와 힘이 있어야 돼. 소방차가 가는 곳에는 주택가에 쫙 불법 주차 그냥 확 깔아 뭉개면서 갈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래야 불을 끄고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은 권세가 있어야 돼. 근데 선생님들이 학교에 큰 애들한테도 꼼짝을 못하고 아이들에게 폭언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시달려야 된다면요. 그건 선생님들이 권세가 없는 거야.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당돌하네. 왕의 대리인인데요? 왕의 대리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아닙니다. 저의 부족한 생각으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안건이 아닙니다. 더 많은 제안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로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스리려고 오셨습니다. 지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시비가 붙어요. 그러면 네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응?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표적을 보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뒤에서 뭐라고요?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요나보다 큰 사람인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요나하고 어떻게 예수님하고 비교하겠어요? 왕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요나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요. 예. 그러면 당신이 누구냐? 좋은 질문입니다. 누가 이 권유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권위를 다 뺏어버려요. 그러면 분쟁이 난다니까요. 내전 상태가 된다니까. 아무나 다 신문보고 한마디씩 하는 그 나라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강력한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권위가. 생각해 보세요. 조선 역사에서 왕들이 있었는데 예, 어느 때가 태평성대였는가? 지혜롭고 강력한 왕이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구약 역사에서 그 나라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뤘던 때가 언제였는가? 강력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다윗 왕이 있을 때 가장 강력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죠. 아합 왕 때 오므리 왕조도 강력하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도덕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강력한 리더. 그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럽지만 강력하고 도덕적이지만 힘이 있고 그래서 부패하지 않아야 되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느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요? 그는 권세를 가졌지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살리고 지키고 치유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강력한 권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빼앗고 차지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돌보고 나누어 주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강력한 권위를 가져야 돼요. 감시하고 비난하고 벌 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고 이끌고 하나 되게 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공동체에 적용됩니다. 첫째는 가정에게. 가정은 지켜야 되는 곳이에요. 자랑하거나 뻐기거나 쇼윈도우가 아니에요. 가정은 번창하는 곳이 아니고요. 지키는 곳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아, 우리는 지킬 가정이 없어요. 어우, 막 너무나 한 살인데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막 아프지도 않아요. 막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얘는요, 막 더 건강해지고요. 막 그리고 막 나는 될 수 있으면 물이 안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래요. 막 가면 더 착해져, 얘는 막. 막 애들을 막 선도해. 그런 집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집은 없습니다. 그런 집 절대로 없어요. 가정은 지켜야 돼요. 그럼 가정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가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실망한 분들이 계세요? 예. 하나님께서도 예, 그 아비를, 그 가정을 지키는 자,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권위를 가져야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내전의 한 파트너가 돼서는 안 돼요. 예? 싸움의 한 당사자가 돼가지고 맨날 싸워. 맨날 싸워. 뭐 밥을 먹을까? 아니면 뭐 국수를 먹을까로도 막 싸워 계속. 그래가지고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죠. 가정을 지키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경제 능력? 천만에요?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가정 지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가정을 지키느냐? 누가 가정에 힘을 가져야 되느냐? 사랑하고 내어주고 나누고 돌봐주는 사람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 행패 부리고 폭언하고 갔다가 술 먹고 그리고 폭력 행사하고 그 사람은 가정을 못 지키죠,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내어주고 나누고 돌보는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는 권위를 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같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룰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뢰, 강력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필요하다. 영적인 가장의 권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한 파트너로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설교하고 그 다음에 당회의 일원이에요. 교단법에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유럽의 어느 교회 목사님 취임식에 갔더니 이웃교회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당회의 한 구성원의 한 명일 뿐인 줄 알아서 자중자애하고. 오케이. 뭔가 민주주의의 원칙인 것 같은 건 좋은데 근데 구성원 중에 그냥 한 명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양을 하는 목자가 아니죠. 권세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말씀도 저 오늘 제 개인적인 말씀 적용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뭐 저보다 훌륭하게 적용하셨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귀신을 잘 쫓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야 이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겸손해서 난 이 교회 등록하기로 했어. 그런 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힘을 얻겠느냐고요. 아니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열한하게 하는 이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고 온유하라고 얘기하신 분이 엎었으니까 예수님도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데 이제 그럴 각오를 하고 뒤집어 엎으셨어요. 왜냐하면 지키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하고 신뢰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목적을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또 열매 맺는 추수의 가을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교회 공동체에도 도덕성은 필요합니다. 어떤 도덕성이? 차지하지 않아야 되고요. 뺏지 않아야 되고요. 지켜야 되고요. 주어야 되고요. 돌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해야 되고요. 섬겨야 하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강력한 권세가 있어야 하죠.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역자들이 신자들 맘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일을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맞는 건 뭐냐면 성도들을 존중한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시끄러워! 예, 그게 리더십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것을 관찰하지 못했다면 결과적으로는 공동체를 지켜내지 못하고 분쟁하게 만들었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만 있으면 여러분, 예, 그건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주의 교회는 갈등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분쟁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 파르타이들이, 여러 당파들이 자기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모여서 서로 간의 의견을 합산해내는 곳이 아니에요. 지방자치제가 아니에요. 병원 응급실과 같아요. 구조선과 같아요. 모두가 구조하고요. 모두 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 모두 다 같이 덤벼드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도 자기 몫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어주어서 살릴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내일 수술을 받고 내일 누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 사람을 도와주자. 그런데 여기서 그걸 가지고 또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도와주는 게 맞아요? 안 맞으면요. 안 맞으면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국가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애쓴다. 그러면요.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몇조 원이 썼는데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했어. 그래도 우리 국민이 그걸 감수하는 거야. 그러려고 그에게 권위를 실어준 거야. 맞죠? 예. 우물을 팠어. 근데 우물이 팠는 게 제대로 팠는지 모르겠어. 아, 좀 있어봐야 알지, 있어봐야. 그죠? 우리가 다 그러기로 해가지고 지금 파기로 한 거잖아. 근데 계속 잘못 봤대, 계속 잘못 봤대. 좀 있어봐야지. 여러분 생각에도 잘못 한 것 같다고요? 있어봐야지. 그리고 우리가 그 권위를 줬잖아요. 그죠? 우리가 권위를 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권위가 없어가지고 돈은 좀 많이 벌었지만 미국 역사상 제일 인기가 없고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그런데도 이번에 잘못하면 재선할 뻔 알았어요. 몇 표 차이밖에 안 났어. 예. 미국 사람들이 아직도 그래서 역시 이 권위에 대한 예? 권위에 대한 그 위임을 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지켜낸 보안관 노릇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예? 세계 모든 곳에 가서 예. 어느 순간에
양키고 하고 그랬지만 예, 그분들이 그런 희생을 하게 된 데는요. 아니 자기 나라 젊은이를 다른 나라에 가서 죽어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키기 위해서 예?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도움을 받았는데 가서 죽고 나가서 참전하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오 저기 뭐예요? 하버드, 케임브리지 미국에 있나요? 예일 뭐 이런 데 다니다가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전쟁에 가서 생명을 던지잖아요. 그런 권세를 주잖아요. 지금도 좀 약간 의심스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잘못하면 재선할 뿐 알았다니까요. 사람들이 또 투표할 때 되니까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거 좀 섭섭하다. 한 번 더 하면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그래도 대통령은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입증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입증하랴? 요나의 표적?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무슨 요나의 표적을 너에게 보이랴?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는 구세주입니다. 저도 초등학문에 경도되어서 성경과 신학에서 자꾸 믿을 수 있는 근거만 계속 찾다가 세상과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자신에게 실망하고 은혜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복음으로 제 안에서 회복시키시니까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증거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 어차피 제 모자란 존재가 주님이 더 놀라운 증거를 더 보여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순종의 길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프너치 인생,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넘치게 받았고 우리 아비와 어미에게 주신 은혜가 아직도 넘치고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고 우리 자식에게 주신 은혜가 넘친데 무슨 증거를 더 바라리이까? 왕이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요 그의 살과 피가 교회의 양식이 되었으니 제자된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나라를 지켜가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지키고 치유하고 나는 삶에 우리가 쓰임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힘과 권세를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도 지키고 우리 자식도 지키고 그리스도인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선교지도 지키고 주님의 나라도 지켜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